힘차게. 근데 그 이만 보면 할 때 여성분들 소리도 들리는데 어린이들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 이만 보면 아주 그냥 자 손놀이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준비. 자 준비한 머리. 자 무릎 두 번. 하나 둘 셋 넷. 윙크. 이쪽도 윙크. 해보세요. 왼쪽 오른쪽. 아, 잘하시네. 자 하나 둘 셋 넷. 윙크 윙크.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참 매력적으로 윙크하시네.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네.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자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꼬셔 꼬셔 꼬시는 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아이 이렇게 꼬셔서 오겠습니까? 이쁘게 이쁘게 허리도 좀 시작.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 만났어요. 꼬셔가지고 하나 둘 셋 넷 꼬시고 어깨 어깨 부닥치면 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너무 세게 받지 마시고요.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뽀뽀. 하나 둘. 직접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들 이만큼 뽀뽀 그러니까 바로 입이 벌어지시는데 직접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 둘 셋 넷. 이쁘게 해주십시오.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기 옆에서는 뽀뽀 소리까지 내주시는데 자 좋습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자 제가 이제 안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분이 누가 계신지 시작. 하나 둘 셋 넷. 아 다들 잘하시는데 아유 누가 잘해가지고 불러낼 수가 없네. 너무나 다들 잘하셔가지고 그리고 되게들 빠르시네요. 노래도 빨리 하시고 빨리 배우시고 자 노래하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노래 하셔야 돼요. 둘 셋 넷. 작아집니다.
받았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 짝사랑할 때 그 설레이는 마음, 그 새롭고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실 거죠? 예, 걱정 없는 하루 되실 거죠? 예,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사님들 오바 좀 하세요.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우리와 하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그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의 헬라적인 생각은 히브리적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헬라적으로 세뇌되어 있는 이 상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당신의 건강기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건강기별은 헬라적 건강기별이다. 헬라적 건강기별은 종교와 과학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서로 상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과학적이 아니다라는 선입견을 아주 깊이 심어주는 것이 헬라적 사고방식입니다. 히브리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의학과 신학은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일치를 지나서 그분만이 우리를 치유시킬 수 있다. 왜? 그분만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치유시킬 수 있다. 라는 완전히 상반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상이 어떻게 해서 출발하게 됐는가, 이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헬라 사상의 출발점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계속 헬라 사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 사상의 이 뿌리가 뭔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고 우리의 몸이 변할 수 있다는 이 사상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만 취급하시고 의사가 뭐예요? 몸을 취급한다는 이런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상으로 변질되게 됐느냐 이겁니다. 이제 이것의 뿌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헬라 사상의 뿌리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즉 헬라 사상이 어떻게 시작했겠느냐. 이 헬라 사상의 시작점은 죄의 시작점과 동일합니다. 죄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분리인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과 창조주와 분리시키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 죄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상관할 바 아니다 하는 것은 이런 사상이 어떻게 나왔겠느냐. 우리의 몸이 창조주의 소관이 아니면은 창조주는 그야말로 창조주로서 별로 뭐예요? 별로 자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단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이 작전을 편 겁니다. 저는 이 에덴의 동산에서 일어났던 원죄, 그보다 더 전에 하늘에서 일어났던 루스벨의 뭐예요? 반역의 원인이 무엇일까? 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완벽한 그 세계입니다. 그렇죠? 그 하늘나라에서 루스벨이 왜 반역을 했겠는가? 그것도 루스벨은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루스벨이, 천사장인 루스벨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을 수 있겠는가? 그 원인이 있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인일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예언의 신을 쭉 읽어보면서 그걸 좀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럴 때 뭐 기껏 뭐 기록해 두신 것이 뭐 루스벨은 하나님의 아들을 뭐예요? 시기하셨다. 그게 너무 유치한 얘기 같단 말이에요. 아니 하늘에 어떻게 시기가 있을 수 있냐? 시기가 있을 수 있으면 그건 벌써 뭐예요? 죄가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이 우주에 원죄가 들어오는데 그냥 루스벨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기했다. 저는 예언의 신을 철저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을 거라고 저는 일단 이 말이 맞다. 맞는 말인데 나는 도저히 이해하지 뭐요? 못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시기를 했으면은 시기를 한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루스벨 자기 의견보다 누구 의견을? 네, 아들 그리스도의 의견을 더 존중했기 때문에 시기했다. 자, 그러면 그 시기의 원인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딱 보니까 그걸 딱 읽으면서 어느 날 제가 딱 깨달았습니다. 아하! 시기의 원인은 그리스도의 의견과 루스벨의 의견에 뭐예요?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을 들어준 거라. 그리스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일치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거를 알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루스벨이 다른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뭔가 한 가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뭘까? 이게 수수께끼가 안 풀리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시기했다는 말이 이제는 뭐예요? 논리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것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래 너 생각은 어떠냐? 큰아들이 막 이렇게 설명해요. 그 둘째도 너 생각은 어떠냐? 그래. 두 아들의 생각이 달라. 그럼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한다. 할 때 큰 아들이 시기하게 돼 있어. 예. 그러니까 시기의 원인은 의견의 차에서 시작한다. 예. 그 의견의 차이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모르면 우리는 시기했다는 말을 그냥 뭐예요? 그냥 신파적으로 멜로드라마 식으로 이해하고 지나가면은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 시기했다는 말이 옳은 말이다. 왜? 분명히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예.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리스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므로 루스벨이 시기할 수밖에 뭐예요? 없었다. 그러면 루스벨이 시기했다는 말은 루스벨은 자기의 의견이 그리스도의 의견보다 뭐예요? 옳았다. 나은 의견이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그럼 무엇에 대한 의견일까요? 제가 모든 예언의 신에서 여러분 이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읽으면 안 보이더라고요. 예. 중요한 말씀을 와이프분이 했는데도 초점을 안 맞추니까 그게 쓱쓱쓱 다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한때 요거를 내가 찾아내야지. 그래서 루스벨은 하는 말은 제가 다 찾아봤어요. 루스벨이 어떤 생각을 했을 거다 하는 그 센텐스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쭉 보다가 하루는 딱 이게 걸렸습니다. 예. 네. 이거를 보자마자 제가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역시 엘렌 화이트는 그 영적인 깊이가 뭐예요? 그 대단한 분이에요. 예. 루스벨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뭐는 아니었다? 품성은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의견 차이요? 예. 품성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능력은 의심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능력은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창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야, 이 거창한 창조.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품성은 보니까 루스벨은 뭐예요? 별로 탐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이거예요, 이거 바로. 품성에 대한 뭐예요? 두 다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벨이 반역할 순간은 루스벨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딱 보면은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품성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저래가지고는 우주의 왕이 될 수가 뭐요? 없다고 생각해. 이거는 저런 품성으로는 도저히 우주를 통치할 수 뭐요? 있는 뭐가 없다? 파워가 없다. 파워. 능력이 없다. 예. 이거는 놀라운 오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에는 우주의 통치력이 있을 수가 뭐예요? 없다. 네. 지금 헬라 사상에 뿌리를 캐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헬라 사상은 이게 분명히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네, 사단이 만들어낸 겁니다. 사단이 헬라 사상의 창시자입니다. 네. 이 사단이 왜 헬라 사상을 만들어냈겠는가? 여기서 추리해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럼 루스벨이 그리스도를 볼 때 그리스도의 품성 속에 있는 어떤 면이 그렇게 약해 보였을까요?
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는 우주 정부가 불안하다. 네, 우주 정부 불안하다. 그 어떤 품성이에요? 그렇죠. 모든 불순종을 다 뭐요? 예. 네. 조건 있게 조건 없이 조건 없이 모든 인간의 죄를 누가 책임을 져요? 예, 네. 하나님이 책임지는 품성이 바로 그리스도 품성 아닙니까? 네. 인간은 하나도 책임을 뭐요? 안 져도 되도록 하는 품성. 예. 네. 루스벨이 볼 때는 이거는 말도 뭐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의 차이입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겁니다. 예. 하나님의 생각은 이 우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품성이 아니면은 통치할 수가 뭐요? 없다. 루스벨은 그런 품성 가지고는 큰일 난다. 예. 이 품성에 대한 오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말씀에서 여러분이 한번 굉장한 진리를 하나 한번 추출해 보십시오. 그냥 읽으시지 마시고 결국 루스벨이 저렇게 생각함으로써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과 품성이 두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 창조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루스벨이 원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건데, 품성에서 능력이 있는 건데, 루스벨은 그 품성은 능력이 뭐요? 없고 능력은 따로 있다. 나는 능력만 원하지 그 품성은 원하지 뭐요?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루스벨은 하나이어야 될 것을 몇 개로 본 겁니까? 두 개로 본 겁니다. 품성은 품성이고 능력은 뭐요? 능력이다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 아니지만은 신학적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품성 능력 뭐요? 이원론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이 루스벨이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품성 안에 십자가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품성으로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고 맨날 당하기만 할 것이다. 당하다가 볼 일을 뭐요? 다 볼 것이다. 여러분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맨날 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루스벨의 말대로 맨날 당하고 있다. 예. 맨날 지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다가는 결국은 뭐요? 망한다. 그러므로 루스벨은 무엇을 거해야 된다? 일정한 차원에서 선을 그어야만 된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와이프인이 시대 소망에서 이렇게 또 썼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께 건의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차,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뭐요? 건의한 거요. 이것이 뭐요?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루스벨 생각은 자기 생각이 옳을 수밖에 뭐요? 없는 거요. 저는 천사 3분의 1이 속았다고 그래서 루스벨이 거짓말을 했는데 왜 속냐 말이야. 그렇죠? 천사들이 왜 속느냐 했는데 알고 보니까 루스벨이 천사장으로 생각한 것처럼 그 아래에 있는 천사들도 루스벨과 생각을 뭐요? 같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생각은 피조물로서는 창조주가 아닌 다음에는
피조물로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루스벨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계를 지나서는 용서해서는 뭐예요? 안 된다, 안 해요. 예. 그것은 온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몸으로 체험하고 있지는 뭐예요? 않습니다. 예. 이 놀라운 상태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을 현실 속에서 체험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조건 없이 용서해 준다는 거 위험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 위험한 거죠. 예. 그렇잖아요. 예. 저는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것을 깨달았을 때요, 이야,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품성, 십자가의 품성을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첫째,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줘야 됩니까? 네? 선택의 자유를 줘야 됩니다. 네. 선택의 자유. 여러분, 어떻게 내 아들, 딸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줍니까? 이 녀석들은 자기들 혼자 마음으로 선택할 때 10중 8구 뭐예요? 나쁜 선택,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이 뻔한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금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신 이상 금하실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셨다, 무엇을 금하셨다 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선택의 자유는 동시에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말은 선택의 자유 속에서 금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무엇을 금하실 때 선택의 자유를 취소하고 금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금하지만은 그래도 최종적인 선택은 너희에게 뭐요?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품성이 달라지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금하신다는 품성은 그 누구의 품성이에요? 누가 설명하는 품성이에요? 루스벨의 품성입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뭘 모르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금하심은 품성의 저 선택의 자유를 취소하시지는 절대로 뭐예요?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하기도 허락하실 수가 뭐예요? 있고, 그래서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왕을 원한다는 것은 그건 어떤 뭐예요? 심각한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 심각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완악하여져서 그 왕을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이 백성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왕이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 말대로 하라. 네. 선택의 자유를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금한 거지만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만 해도 뜨거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실 때도 마음이 아프시고
또 허락하실 때는 더 마음이 뭐예요? 아프신 분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어저녁에 햄버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완악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맥도날드 햄버거를 지금 먹고 싶어서 그거를 세고 있는데도 아빠가 뭐 하냐 그랬더니 너무 아하 이렇게 완악해지니 할 수 없이 맥도날드를 뭐요 허락을 하자 매출하기를 허락했듯이 예.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 우리는 하지 말라 해서 뭐요 끝이야. 그거는 선택의 자유가 없는 품성이죠. 그런 품성은 그러니까 그런 놈은 쳐 뭐 돌로 쳐 뭐요 죽이라. 이거는 누구의 품성입니까? 사단의 품성이다 이 말입니다. 와이프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은 누구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사본인데 우리는 그 율법을 누구의 품성의 사본으로 보고 있습니까? 루스벨의 품성의 사본으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요? 글자에 적힌 대로 한다면은 이거다 이거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돌로 쳐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가르치는 율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한 율법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 있지를 뭐요?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이 두 품성의 대결입니다. 제가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데반과 사울의 대결입니다. 그렇죠? 무엇의 대결이에요? 품성의 대결입니다. 예.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됐겠습니까? 왜 사울이 바울이 됐겠습니까? 예. 저는 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꼭 같습니다. 예. 믿는 율법도 같아요 안 같아요? 다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울은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결국 이겁니다. 사울은 능력은 원했지만 무엇은 원하지 않았다? 품성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여튼 와이프님께서 확실하게 정의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명한 그 원죄 뿌리 를 와이프님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놀라운 얘기입니다. 저는 예언의 신을 읽을 때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것은 아주 심오한 진리를 갈파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사울이 볼 때 스데반은 뭐예요? 이단입니다. 이단. 이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사울은 그 율법의 의의를 행했습니다. 그것이 사울이 생각하는 율법의 의의였습니다. 이단은 돌로 뭐요? 쳐 죽이라. 이러한 사단의 의의, 율법의 의의는 지금 온 세상에 팽배합니다. 그렇죠? 조지 부시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는 쳐 뭐요? 죽여라. 돌 대신 총알이죠. 이제는. 오사마 빈 라덴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미국이라는 마귀는 저놈도 뭐요? 쳐 죽이라. 왜? 율법에 그렇게 있으니까. 지금 온 미국 교단이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죠? 지금 조지 부시를 대통령을 시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급속도로 누구 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사울 쪽으로, 루스벨 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예.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율법의 의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쳐 죽인다는 것은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피 흘려서 숨을 쥐면서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저 사울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저 사울이 지금 품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가 하는 일을 제가 알지를 뭐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울을 꼭 구원하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 기도가 나오는 데가 계시록 6장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 11절에 나오는 겁니다. 다섯째 인 때. 다섯째 인 한번 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사람들이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순교자들이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순교자들이 자기들을 피 흘려 죽게 한 사람들을 복수를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피를 복수를 해주지 않을 때, 않기를 언제까지 이렇게 복수를 안 하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복수하여, 예, 복수하여. 여러분, 저것을 사울식으로 읽을 수 있고 스데반식으로 읽을 수, 바울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사울식으로 읽으면 복수가 뭡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사울을 안 죽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재 계시록을 사울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바울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들어가면 복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가 잠깐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다. 조금 있다가 수가 차면 그렇죠.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르쳐 그래 너희들은 참 의롭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다 한 만 명이 죽어야 되는데 만 명이 피를 흘리고 죽으면 그때 내가 일어나서 뭐요? 그 놈의 새끼들을 다 내가 죽여서 내가 복수해 줄게 라는 계시록이 되면은 계시록은 이 순간에 끝나버린 겁니다. 그 계시록 속에는 그리스도의 품성은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 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록이 돼 버리는 겁니까? 루스벨의 계시록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타나는 장면들은 전부 뭐요? 하나님이 이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예, 순교자들을 죽인 이 이단들을 하나님이 드디어 제2의 사울이 돼서 처단하는 것이 계시록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계시록을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되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니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아무리 가르쳐도 계시록의 정체성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뭡니까? 품성입니다. 예. 창조주의 품성이 저쪽에서 예, 일요일에 예배 보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다면은 그것은 계시록 예언 우리가 예언 면에 있어서 정확할 뿐이지 품성 면에 있어서는 그들이 가르치는 품성과 같을 수밖에 없다면 정체성 없는 겁니다. 예.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스테판이 원하는 복수는 뭐예요? 사울이 자기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테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순교자입니다. 스테판은 피 흘려서 숨지는 순간까지 무엇을 원했습니까? 저 사울이 복음을 깨닫는다면 저 사울이 내가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품성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 뭐요? 주시는 것입니다. 예. 이 놀라운 그러니까 복수라는 말 속에서도 누구의 품성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복수라는 단어 이것은 가장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입니다. 예. 죽음과 복수라는 단어가 가장 가까운 단어예요. 예. 복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피 흘림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순교자들의 복수는 그리스도의 복수는 내 원수를 뭐요? 살리는 것이 복수예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예,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수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복수가 원수를 살리는 것이라면 공의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죽이는 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떠나 있습니다. 우리는 복수라는 말도 신학적으로 정의를 해놓고 다 해놨는데 그 정의 속에 누가 빠졌습니까?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것이 라오디기아의 교회의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이론은 완벽하게 갖추어졌으나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라오디기아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한 우리 스스로는 바벨론에서 나올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우리를 이런 무시무시한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는 기별이 여러분 바로 금강기별입니다. 이것과 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이것은 정말 섬찟한 얘기입니다. 사울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이를 갈면서 스테반을 쳐다보고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스테판이 막 돌에 맞았습니다. 막 피가 터지고 막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사울 생각에는 스테판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저저 야, 이 악한 놈아. 그랬으면 사울은 당당했을 겁니다. 그렇죠? 당당했을 거예요. 그날 밤에 아무 고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테반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자기를 쳐다보는 눈이 그게 아니요. 너는 뭘 모른다. 너도 내 아는 것을 알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 스테반이 죽으면서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화나졌습니다. 예. 사울은 그 얼굴이 너무너무나 자기를 괴롭혔습니다. 예.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뭐요? 있느냐. 여러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나타난 상태도 그거거든요. 예. 사울을 뒤집어 엎을, 사울을 무력으로 압제할 능력은 나타나지 뭐요? 않았지만 사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 능력이 품성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 예. 사울은 그날 밤 모텔방에서 잠을 좀 자려고 그랬습니다. 잘 수가 없었어요. 왜? 스테반이 자기가 던진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저주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볼 때 바로 누구에게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사울 자신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사울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테반이 믿는 그리스도인가? 내가 믿는 뭐요? 여호와인가? 과연 여호와의 품성은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이냐? 내가 행하는 율법의 의 속에 있느냐? 예? 고민하기 시작. 사울은 아마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뭐요? 힘을 내서 다마색으로 뭐요? 가자. 그런데 다마색으로 가려고 발걸음을 뛰니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다마색에 가서 돌로 쳐 죽이면 또 누구를 만날 거예요? 스테반을 또 만날 거예요. 사울은 그 순간 오도 가도 못했습니다.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뭐요? 균형. 누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일까? 나의 하나님일까? 스테반의 하나님일까? 순간에 약간 스테반 쪽으로 모여 탁 기우는 순간 예수님께서 사울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오 주여, 당신이니까. 이거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다른데 이게 이제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식일 교단이 이것을 범교단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 이것이 없이는 너전비 성령의 운동은 없습니다. 예. 이것이 다 일어나야 돼요. 예. 우리는 옳다. 율법의 의의로 옳은 거요. 예. 다른 사람들은 넷째 계명을 무시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요? 넷째 계명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은 일하지 않는다. 무엇은 받지 않으면서, 복은 받지 않으면서. 이러니 정체성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고기를 먹지 않고 있고 지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아무리 그걸 알아도 무엇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모르면. 예. 품성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품성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품성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치유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품성과 치유를 연결해 주는 기별이 하나님의 건강 기별입니다. 네. 품성을 가르칠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건강 기별이에요. 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병이 낫는다는 거하고 하나님 품성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네. 헬라적으로 완전히 세뇌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적으로 우리가 배운 과학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품성을 알 때 치유가 된다는 것은 그거는 그런 이런 말 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가 너무나 헬라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말 한다는 것 자체가 기발한 겁니다. 이것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이거 너무나 엄청난 얘기야. 알고 보면 따져보면 이것으로 결론이 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루즈벨이 한 얘기는 뭡니까? 루즈벨이 한 얘기는 하나님의 품성은 치유력이 아니다. 네. 그거는 지금 현재 온 세상이 믿고 있는 거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발한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새로운 발견이요.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들으셔도요, 여러분 절대로 이 말은 기억할 수 있어도 이 말이 여러분의 생활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아, 맞다 해도 강의장만 빠져나가면 뭐예요? 끝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몰라요? 신학적으로는 제가 신학적인 설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근차근 들어가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냈는데 그럼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지금 와 맞다. 근데 이상구 박사가 맨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설교 시간에 가끔 뭐요 하셨던 얘기지만은 이렇게 딱 잘라서 그렇구나 하고 느껴본 일은 사실은 뭐요 없는 말 아닙니까? 근데 왜 저는 와 이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품성 속에 치유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서 딱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맨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와 진짜네. 왜? 저희들한테 오는 환자들은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뭐 빼놓고? 품성 빼놓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품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여러분이 저 DB 저 인터넷에서 한번 동영상 강의 들어보십시오. 제 강의 속에서 24번의 강의 속에서 무엇을 먹어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식에서도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다? 품성을 강조합니다. 제가 건강식 강의하는 것을 제가 잠깐 하나 저는 건강식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것인가가 저의 초점입니다. 무엇을 먹으면 무엇이 좋아진다는 건 헬라식이고 우리가 건강식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건강식을 우리를 위하여 결정해 뭐요? 주신다를 환자들이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상구 박사가 뭐 나한테는 무엇을 먹어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상구가 하나님이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생명 유지에 최고로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예? 뭐예요? 예? 먹는 거. 예. 먹는 게 이상으로 별로 중요한 게 없으신 모양인데. 예. 또 공기, 산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력이 여러분을 창조했다 그래도 창조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공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순간 매 순간 넣어주신, 보내시는 뭐예요? 생명. 예. 생명. 그 생명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말씀 속에 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품성이죠.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질적 건강면에 내려와서 얘기할 때는 싹 잊어버리는 거죠.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산소다, 밥이다. 이러한 상태에 빠져있는 것을 바벨론에 빠져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지는 거죠. 창조주! 창조주! 예? 모든 것의 창조주께로 영광을 뭐요? 산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아야겠다. 예. 햇빛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아야겠다. 예. 물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건강식에 영광을 돌리지 말고 누구에게? 그에게 영광을 돌리랍니다. 아멘 아닙니까? 예, 그에게. 이 개념을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이 개념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회가 있으니 어느 때예요? 모든 것을 다 해봐도 계속 죽어가는 때입니다. 예,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품성 속에 나타나는 그 말씀이 아니면은 뭐예요? 창조력이 아니면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때가 우리들의 기회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것을 위하여 뉴 스타트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창조주를 뭐예요? 하고 햇볕, 공기, 물, 현미. 여기에 영광을 다 돌려버리니 그것을 믿고 그것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해서 병이 나은 사람도 무엇으로 낫냐 그러면 현미로 낫다 그러는 겁니다. 예? 이러한 엄청난 바벨론의 상태, 이게 라오디기아의 건강기별이거든요. 예? 하는 방법은 다 옳아요. 옳으나 뭐가 빠졌습니까? 품성이 빠졌습니다. 품성이 빠졌습니다. 예. 이 엄청난 헬라 정신. 예. 이 헬라 정신이 지옥이죠. 예. 혼란 상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하나님은 좋은 것일수록 구하기 힘들게 해놨고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비싸게 해놓고 또한 하나님은 좋은 것일수록 뭐예요? 완전히 공짜로 해놓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어느 하나님 맞아요? 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수록 공짜입니다. 구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흔해 빠진 거요. 그래서 저는 요새 사투리를 좀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널브러졌다. 천지 빼까리다. 허발나게 많다. 중요한 것일수록.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뭐요?
비싸고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산삼을 찾으려면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산삼사 이게 1억이다 1억. 30년 묵은 삼삼이다. 이것이 산삼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딱 먹었을 때 병을 낫게 해주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단입니다. 네. 그래서 산삼 먹고 병 낫는 겁니다. 산삼이 절대로 병 낫게 할 수가 뭐요? 없습니다. 네. 사단이 왜 병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병을 뭐요? 주는 장본이니까 병 낫게 할 수 있죠. 그 와이프는 이렇게 표현하죠. 사단은 칼을 찔러서 뭐요? 병을 나게 하고 자기를 잘 따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칼을 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병 낫게 했다고 할렐루야 한다. 지금 이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 안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무엇을 뭐 해서 뭐 재 가지고 뭐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거 먹으면 그런데 이 순진한 교인들이 막 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또 어떻게 해요? 퍼뜨리는 목사님들까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헬라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건강기별은 비참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기별이 마치 창조주와 전혀 상관없는 현대의학이 아닌 무슨 의학? 대체의학인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기별은 대체의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체의학, 현대의학, 민간요법, 한방 이런 것은 땅의 의학이고 우리의 건강기별은 뭐예요? 하늘의 의학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 지금 이래서 여러분 이 치유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치유받는다 하는 것이 참 우리 인간에게서는 창조주의 재창조를 체험할 수 있는 고귀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맞은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많은 환자들이 우리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 센터에 와서 강의를 들을 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상구 박사님은 무엇을 먹으라고 할까? 과연 그것은 얼마 정도 될까?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 와 중요한 것일수록 뭐예요? 아, 강의를 들어보니까 사랑, 창조력 이것은 막 사람뿐만 아니라 뭐예요? 들에 나는 풀에게도 지금 작용합니다. 그거 딱 끊어지면 뭐예요? 순간적으로 다 죽어버린다. 그 다음에 햇볕, 공기. 공기는 5분만 없으면 죽습니다. 물은 일주일 안 먹어도 살아요. 그 다음 물.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할수록 조금씩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구하기 힘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지 뭐요? 않는 것이다. 그럼 환자들이 그러면 그렇지. 그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바로 창조주십니다. 그에게로 돌아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뭘 먹으면 뭐가 낫는다를 가르치는 게 우리의 건강기별이 아니요. 우리의 건강기별의 의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와이프인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와이프인 말씀을 다 간추려서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릴게요. 그분만이 치유하신다. 예, 그분만이 치유하신다. 창조주만이 치유하시고 창조주만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창조주의 품성이 누구의 품성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품성만이 그리스도만이 치유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 말과 상치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품성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치유력이다. 이것의 대결이 바로 건강기별의 대결이 아닙니까? 세상 건강, 땅의 건강기별과 하늘의 건강기별이 대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야 되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헬라 정신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완전히 땅의 건강기별에 속아 있을 때 여러분 이제 막 지성소에서 성소 정결이 시작할 때 하늘의 건강기별을 내리셔야 되겠습니까? 안 내리셔야 되겠습니까? 내리셔야죠. 그런데 하늘의 건강기별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것마저도 어떻게 생각하나요? 땅의 건강기별로 변조시켜 놓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체의학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빨리 건강기별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예. 이 건강기별을 회복시켜야만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분만이 치유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신학적으로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적 믿음의 개념은 체험입니다. 히브리적인 믿음은 체험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그걸 잘 알았습니다. 왜? 야고보가 왜 행함과 믿음을 왜 구별해놨느냐? 행함 없는 믿음을 나한테 한번 배워봐라. 그런데 루터는 그걸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루터는 이게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건데 왜 자꾸 행함을 강조하느냐? 그것은 루터 자신이 무슨 사상 속에 깊이 빠져있다는 얘기입니까? 헬라 사상에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 야고보가 옳습니까? 루터가 옳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옳죠. 야고보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루터는 헬라에서 금방 나온 사람이어서 예. 그러니 그걸 그리고 너무너무 율법주의적인 의만 강조하다가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뭐예요? 행함으로부터 그냥 반작용을 해버린 겁니다. 루터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만도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루터는 헬라 사상에서 완전히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다. 행함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상에서 볼 때 루터가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그 믿음이 아니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뭐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은 루터 정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는 그것은 히브리 사상으로 볼 때는 뭐요? 믿음이 뭐요?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요, 우리 안식교단을 포함해서 천주교나 장로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적으로 믿지 않고 있고 헬라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인정을 헬라 사상 속에서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까지도 뭐 해놨습니까? 이원화 해놓은 겁니다. 품성과 능력도 이원화했죠. 몸과 마음도 이원화했죠. 그래서 이 사단은 루스벨은 이원화의 원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이원화를 시켜놓으면은 모든 것이 혼란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은 창조주께서는 몸도 창조하시고 그 몸 속에 뭐도 주셨습니까? 영도 주셔서 마음도 당신의 마음이요 내 몸도 당신의 몸이요 하나요. 창조주는 이것을 이원화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을 만든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왜? 루스벨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생각이 옳아요. 예, 네. 자기 생각이 옳아. 왜? 이렇게 조건 없는 절대적 사랑으로 이 품성으로 나가다가는 우주 정부는 누군가에 의해서 곧 뭐요? 몰락할 것이다. 그래서 루스벨이 몇 번씩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충고한 겁니다.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겠어요? 루스벨,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뭐예요? 하늘과 땅입니다. 나는 창조주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좀 믿어타오. 네가 피조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뭐예요?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루스벨은 그럴 때 그걸 좀 믿었으면 되는데 아닌 거예요. 왜? 루스벨의 위치도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이 정부가 무너지면 자기 위치도 뭐예요? 위태로워지고 해서 이 하늘 정부를 도와주기 위하여 뭔가가 뭐예요? 수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의 생각이요? 가론 유다의 생각 아닙니까? 네.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로마를 쫓아낼 수가 뭐예요? 없으니 충격요법을 줘야 된대. 예. 그러니까 루스벨의 생각을 가론 유다가 그대로 뭐예요? 전수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반역을 한번 어떻게 해요? 시도해본 겁니다. 예. 그래서 루스벨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반역을 시도하면 하나님이 자꾸 용서해주고 끝까지 용서해준다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저희가 이기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해서는 뭐요? 안 되겠구나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모든 천사들은 누구 편이 될 것이다? 자기 편이 될 것이라는 건 확실한 거죠. 반역해서 손해볼 거 뭐요? 하나도 없다. 완전히 확신한 겁니다. 예,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감행한 겁니다. 감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기가 그러고 보니까 모든 천사들,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를 숭배할 테니까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창조주의 위치보다 어떻게 해요? 더 높아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뭐예요? 인정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창조주를 창조주로서 인정하고 있는 한 자기는 피조물이지. 그러니까 창조주 밑에지. 이 창조주의 입장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루스벨이 시작한 영혼불멸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창조주가 몸을 창조하고 그 몸 속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뭐예요?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고 그 피조물을 계속 재창조하고 치유하시는 일입니다. 네. 그렇죠? 그거를 없이 하면 돼. 그거를. 예, 그렇죠. 창조주의 가장 중요한 일, 왜? 창조력을 피조물에게 매 순간순간, 엘렌 화이트 그랬죠, 그렇죠? 순간순간 불어넣어 주시는 순간순간의 창조를 계속하고 계시는 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에 매달려 뭐요?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결을 어떻게 해요? 끊어야 된다. 생명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끊어야 된다. 그래서 창조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런데 사단은 루스벨은 이것을 뭐예요? 끊기 위하여 하나님이 몸은 창조하셨고 생명은 없어요. 생명 없어지고 그 다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혼이 들어.
끓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제사장은 혼과 씨름하고 의사는 뭐예요? 몸과 씨름. 걸작품이 나온 거예요. 걸작품.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건강기별, 하늘의 건강기별을 우리 교단에 주시지 않을 수밖에 뭐요? 없었겠습니까? 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제. 왜? 다른 교단에 주실 수가 뭐요? 없었습니다. 네. 왜?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요? 혼을 생명으로 착각하고 있는 교단에는 생명으로 치유하시는 건강기별을 받아들여질 수가 뭐예요?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혼불멸설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를 정식으로 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혼불멸설을 우리가 부인한다고 신학적으로 부인한다고 해도 실생활 속에서 영혼불멸설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건강기별이 힘을 발휘할 수가 뭐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건강기별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영혼불멸설을 거부하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는 뭐요? 영혼불멸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몸은 마음은 목사님, 몸은 뭐요? 의사님. 이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건강기별에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와이프님께서 의사가 하나님의 뭐요? 말씀을 알아야 의사다. 히브리적 의사죠, 그렇죠? 예? 목사가 건강기별을 알아야 목사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죠. 예. 이 건강기별을 올바로 가르쳐서 모든 건강우상들을 사용해봐도 병이 안 나을 때 하나님의 품성을 가르쳐서 병이 낫게 할 때 그때 제사장은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네. 귀중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체험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헬라적으로 생각하고 고기 뭐 안 먹으면 되지 뭐. 아, 그럼 뭐 하나님은 고기 허락했는데 와이프인이 왜 갑자기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지? 연애 신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야. 연애 신도 믿지만은 그러니까 고기 부분에서는 성경의 손을 들어주겠다. 여러분, 이러니까 와이프인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차 잘못 들으면 아주 율법주의적인 말씀인데 어떻게 고기를 먹는 목회자가 구원을 뭐요? 받겠느냐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이해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고기를 먹는 목회자는 분명히 무슨 이유로 고기를 먹겠습니까? 성경이 연애신보다 더 있다. 많은 말이지. 근데 그것은 맞는 이유지만은 무엇을 합리화하기 위한 올바른 이유입니까? 예, 자기의 헬라적 사고 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한 올바른 이유죠. 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이런 차원에서 너무 위험한 거예요. 내 헬라적 사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히브리적인 말을 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한 샘물에서 뭐예요?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이 자체가 혼란입니다. 이런 속에서는 어떤 정체성도 올바로 설 수가 뭐예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말은 깊이 상고해야 될 말입니다. 예? 이 말을 하나님께서 와이프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의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황호석 교수의 줄기세포니 뭐 유전자 치료니 했었지만은 그게 다 뭐요? 온 세상을 헬라적으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세뇌시키기 위한 사단의 공작입니다. 예. 아, 줄기세포 필요하면 우리가 뭐요? 만들어서 넣어주면 병 싹 나. 예? 창조주가 그 줄기세포는 누가 만드는 건데? 창조주께서 만드는 게 줄기세포인데, 예, 황우석 교수가 만들 수 있다고 믿도록 사단은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 황우석 교수의 그 높은 수준의 과학, 이것을 헬라 정신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더 매력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예, 히브리 사상입니다. 미련하기 짝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창조주를 믿지 않고 우상을 철저히 믿어도 병 나을 수 있는 이유가 누가 낫게 해줘요? 사단이 낫게 해주는 겁니다. 물론 병은 죄의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으로서 병이 낫는 것은 그는 분명한 원리입니다. 그렇죠? 원리지만은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병이 낫지를 뭐요? 않았습니다. 세 번씩이나 내가 기도했지만은 병이 낫지를 뭐요?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났습니까? 뭐 때문에 안 났습니까, 여러분? 예. 바울이 병이 안 난 이유가 뭡니까? 예? 약한 데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병이 안 낫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아직도 뭐요? 자고 해서 하나님 쳤다. 바울이 아직도. 그러므로 내가 말하되 내가 약한 데서 뭐요? 자, 봅시다. 고린도 후서죠. 자,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약한 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약한 데가 어디예요? 예? 지금 사울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약한 데라는 말이 그 사울이 지금 하는 말의 그 내용이 어디예요? 뭐예요? 약한 데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아직 뭐요? 약하다.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도 뭐요? 약하다. 네. 이 약한, 이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뭐요? 이 약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뭐요? 족하다. 네. 그래서 보세요.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뭐요? 나의 여러 뭐요? 약한 것들. 에. 바울은 나의 여러 뭐요?
약한 면들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민할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기뻐해야 되겠다. 왜? 그러니까 내 병이 낫지 않은 것은 아직도 무엇 때문이다? 나의 뭐예요? 약함 때문이다. 나의 내 믿음도 아직도 뭐예요? 약하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정도 이상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무 존경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도 이상으로 존경할 때는 거기에 흑심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흑심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분처럼 안 돼도 되거든. 왜? 정도 이상으로. 그러니까 바울도 아직도 약한 것이 자기에게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싹 무시합니다. 그럴 리가. 그냥 겸손 떨었지 뭐. 겸손 떨었지. 바울은 겸손 떠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문하느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자,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은 만일 자 이 사도 바울이 병 안 낫는 이유는 이 고린도 후서 12장을 볼 때 자기 스스로의 뭐요? 약함이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해서 나를 위하여는 뭐요? 약한 것들 위해는 자랑치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약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 12장은. 그렇죠? 이러니까 내 병도 완전히 낫지 않고 뭐예요? 있는 거다. 그러나 안 나도 아멘이다. 왜? 내가 받은 그 은혜는 근데 만약 나 같은 사람은 이 병이 없다면 너무 뭐예요? 자고해질 가능성이 있다.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무엇을 자랑하고자 하여도 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보면 인사상 겸손 뜨는 게 뭐예요?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면 그게 참말이다. 예.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하여 뭐요? 그만두노라. 왜? 약한 얘기 몇 개 해놓으면 뭐요? 소문이 무성해져.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그렇대 얘. 해서 약한 것만 알아라.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너희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너희들 아직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 차원에서 뭐예요? 끝나겠다. 아멘 아닙니까? 예. 여러분 약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 약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도 나쁠 거 뭐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아도 병 안 날 수도 뭐요?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 이유는 내가 어떻기 때문이다? 아직도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목사님이 병이 안 나면 따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따로. 예. 약하기 때문에 그분이 병이 났다라고 얘기는 뭐예요? 감히 못하는데 바울은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병이 들었을 때
이것을 인정하면 참 좋습니다. 예, 참 좋습니다. 예.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저런 분은 병 안 걸려야 되는데 왜 걸렸지? 그런데 해명이 없습니다. 혼란에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우리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도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병은 우리 몸에서 안 떨어질 수도 뭐요?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너무 중요한 이 건강기별은 이제는 한마디로 줄이면은 결국 창조주의 창조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건강기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 창조주의 창조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하늘의 건강기별인 것입니다. 아멘. 예. 잠깐 기도하고 광고하고 하겠습니다. 사랑해 저희들의 아버지, 당신의 품성 속에 치유력이 있다니 놀라운 얘기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놀랍습니다. 당연한 것이 놀라운 이유는 우리가 헬라의 세뇌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점점 히브리 쪽으로 히브리의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세미나를 통하여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시간 되셨죠?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요 지금 행사 계획표에 나와 있는 그 2시부터 6시까지 신나게라고 돼 있죠? 그건 이제 10시 20분부터 12시 15분까지 가족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이 밖에 이 개울가에 가서 신나게 노셔도 되고요. 오셔가지고 다 이름표 받으셨죠? 이 명찰이 여기에서는 통행증입니다. 이 신나게 노시고 잠깐의 휴식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우나 같은 데를 가셔도 명찰만 딱 보이면은 무료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즐겁게 노시고 그다음 사우나도 즐기시고 올라오시면 단 하루에 한 번입니다. 자료를 이 똑같은 명찰을 가지고 또 다른 분이 또 가시게 되면 딱 잡힙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즐기시면 되고요. 지금 바로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가장 아름다운 그 천연계 속으로 들어가셔서 산림욕을 즐기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려가시면 버스가 지금 도착했습니까? 어떻게 해봐요? 예예예. 예, 예. 제가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밖으로 나가시면은요, 속히 숙소로 가셔서 운동화 있지 않습니까? 운동화하고 간편한 복장을 하고. 버스 두 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버스에 아이들까지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청옥산 이 휴양림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광고 말씀드릴 것은요. 여러분들 객실 키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그 아주 멋있게 생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키를 청소를 원하시는 분, 또 수건 가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지금 그 주무시고 계시는 숙소 프론트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이 키 번호를 보고 관계자들이 가서 청소 및 수건 가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청소하고 수건 가리는 매일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프론트에다 맡기십시오. 꼭 지금 신속히 이제 일어서셔서 운동화 갈아신고 버스에 승차하면은 굉장히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고 가셔도 됩니다.